안녕하세요. 허브 경제 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P&D라는 종목을 좀볼 건데, 일단은 여기 라인에서는 우리가 뭘 하는 거죠? 여기 라인에서는 내가 뭐 접근을 한다라는 관점은 아니에요. 여기에서부터는 뭐예요? 우리가 분할로 좀 매도를 해야 되는 관점의 영역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좀 기다리고 있었던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 라인은 뭐예요? 여러분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어요. 문의가 많이 와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세팅을 해놨고, 여기서 반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요 7만 원 이사부터는 조금 분할로다가 매도를 하는 게 좋은 거죠. 그리고 나서 만약에 얘가 이렇게 밀려 내려간다? 그러면 우리는 이 구간을 조금 조정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라인을 조정을 해서 타점을 잡기가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 라인에서 뭐 추가적으로 올라가느냐, 추가적으로 밀리냐, 이런 것들을 조금 기다려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정도의 눌림 구간에서 단기를 접근했기 때문에 여기서 동일한 관점으로 접근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라인에서는 내가 단기로 조금 접근을 하겠다라는 관점보다 여기서 접근하셨던 분들의 물량을 정리하는 데 조금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거를 어떤 분들은 막 여기를 뛰어넘어서 여기까지 갈 거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저도 갈수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단기적인 관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닌 것 같아요.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겁니다. P&T 같은 경우도. 일단 얘가 여기에서 이중 바닥을 그려나가고 추세를 전환했다. 그리고 이슈가 나면서 쭉 하고 올라갔거든요.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조정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예요. 물론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절반 정도, 그다음 6만에서 전량다 매도한 상태이긴 하죠. 그리고 나서 새롭게 접근하기 위해서 아래 구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생각보다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따라 들어간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니까 참고하시고요. 일단은 조금 더 기다려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조급해 하지 마시고요. 저희 허브경제TV와 매주 뭐 하고 있습니까? 25%를 목표로 해서 여러분들과 매주 체험을 하고 있죠. 댓글에 링크가 있으니까 클릭하고 화면 연결됐을 때는 무료 종목 신청이라는 버튼이 있으니까 이것도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뭐한 거야? 딱두번 클릭을 했는데 저희랑 같이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기회를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매주 25%를 목표로 해서 매매를 하고 있고, 이번 주도 스타트가 좋았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월요일 날 아침 9시에 종목 들어갈 거다. 우리 들어갔습니다. 수익으로 마무리했고요. 새로운 종목도 들어가 있죠. 당연히 내일 정리가 될 거고, 당연히 그것도 수익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꾸준하게 매매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25%를 목표로 해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챙겨가라는 얘기예요. 클릭 두 번이면 챙겨갈 수 있는데 이걸 귀찮아서 안 한다? 야,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쵸? 굉장히 간단한 부분이기 때문에 놓치지 마시고 한번 체크해갖고요. 챙겨가셔라.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오늘 갑작스럽게 뭐 포항 앞바다인가요? 여기서 뭐 석유라든지 뭐 천연가스가 이게 매장이 되어 있다. 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갑작스럽게 석유 관련된 거, 천연가스 관련된 거, 시추 관련된 거. 뭐 이런 애들이 갑작스럽게 막 테마를 형성해서 움직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움직였던 이 PNT가 크게 밀려 내려가는 모습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긍정적인 관점에서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접근하셨던, 단기적으로 접근하셨던 분들, 또는 여기서 접근해갖고 여기서 매도를 안 하셨던 분들은 요 구간 라인에서 욕심을 너무 크게 잡지는 마시고 일부 물량을 정리해 나가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